1, 2, 1, 2 자기야 날 사랑해 주면 될까? 내처럼 쉽지 않은 걸 알지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이걸 라이브로 진짜 보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쇼폼 크리에이터 그리고 몸으로 연주하고 있는 정박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맞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거리에서 음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는 제가 가진 게 워낙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좀 도전을 무작정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대구는 이제 시내라고 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대구 동성로에서 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천회를 하면서 뭐 오기로 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워낙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간절함으로 여름방학 때 막 30일 내내 하루에 한 3번씩 해가지고 한 달 내내 들이박았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공연을 한창 많이 할 때는 5시간 정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버스킹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거리 공연을 할 때 돈통이라고 하죠. 팁을 받는데 그거를 놔두고 관객분들이 많이 모여 계실 때 노숙자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껌을 넣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는 10,000원을 가져가셨는데 뭐 그렇게 이제 팁박스를 노숙자분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자주는 없어요. 사실 정말 저도 한 10년 정도 음악을 거리에서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. 뭐 예전에는 거리 공연하면 하루에 한 3-4만원 벌어가지고 지하 한 2평 되는 연습실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조금 나아져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2배 정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제가 고3 때 어머니가 대학교를 다니고 계셨어요. 지금은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인데 그 당시 그래서 가족들이 돈이 나갈 일도 많아가지고 내가 대학교를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를 갈 시간에 좀 더 도전해보자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크게 충격을 먹었던 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악기도 많이 사야 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그 당시에는 오기로 약간 진짜 발악하자는 의미로 좀 저랑 비슷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막 폐품 타악기나 몸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좀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고민 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노래 컨텐츠도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1, 2, 1, 2 자기야 날 사랑해주면 될까? 내처럼 쉽지 않은 걸 알지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가사도 외워야 되고 이 리듬도 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습은 한 2-3시간 해서 촬영까지 그 30초 찍는데도 한 4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많이 봐주세요. 바디 퍼커셔니스트는 이제 몸으로 연주를 하는 타악기 장르를 얘기하는데 저도 원래는 폐품 타악기로 거리 공연을 시작했다가 조금 더 코로나가 터지고 공연을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. 그러다가 바디 퍼커션이라는 장르를 공부하게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손으로 치는 거는 거의 타악기라면 어느 정도는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좀 비슷해가지고 드럼도 있고 뭐 콩가, 봉고, 브라질 타악기 같은 것도 계속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맞죠. 냄비를 제가 이 억지로 구멍을 쳐가지고 내라고 하면 아마 못 낼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다닌 지도 한 6-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파이더라고요. 옛날에 그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손으로 치는 타악기 때문에 손에 상처가 난 적이 많았는데 바디 퍼커션은 그 생각보다 상처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저도 음악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. 18살 이때쯤에 음악을 친구들이랑 시작을 했어가지고 사실 거리 공연하면서 많이 들었어요. 박자감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 워낙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자감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
작곡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, 예전에 이제 유튜브 초창기에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인트로를 48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짧게 만들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, 그거를 좀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짧은 음악은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작곡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연기는 제가 또 대학교를 못 나왔다 보니까 20대는 계속 뭔가를 좀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. 그래서 마임도 배웠고 막 스턴트도 한번 배워본 적이 있고, 그리고 뭐 보컬도 배워보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칭찬해 주시는 감사한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엄마 아빠랑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순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좀 아빠와 아들, 엄마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니까 아이디어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거를 약간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을까 말까 연출입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제가 음악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뭔가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대학교를 못 나온 저도 그렇고, 아니면 버려질 수 있는 물건, 뭐 당연해 보이는 이런 몸, 휴대폰 하나라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도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, 그런 거를 쫓다 보니까 강의나 수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제가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익살스럽게 굴긴 하는데 조금 대인기피증 같은 게 좀 있어요. 오히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까, 그런 거를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,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라는 매체가 저한테는 너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제가 또 이런 관심을 옛날부터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어떤 이런 순간들을 만나니까 자극적인 걸 계속 쫓고 있더라고요.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. 아,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를 한 건 아닌데 너무 너무 자극적인 걸 쫓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는 또 다양한 도전들을 좀 해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피해의식이 좀 있는데,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데 자존감은 굉장히 높습니다. 뭐 제가 가진 게 대학교도 못 나왔다 보니까 꾸준함이라도 밀고 나가자 싶어가지고 늘 제 신념이 꾸준함을, 그러니까 작은 성공임을 믿는다는 거를 밀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예전에는 뭐 글도 안 쓰고 책도 안 보고 있는데, 또 유튜브에 멋진 분들 보니까 책 읽어라, 글 써라 라는 게 있어가지고, 그래가지고 블로그도 하고 일기도 쓰고 있습니다. 최종 목표는 또 많은 분들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,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들 딸 놓고 아들 딸 하고 싶은 거 좀 해주는 그런 소소하지만 위대한 아빠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. 아, 사실 저도 관심이 좋아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유튜버가 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 했었는데, 요즘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한편으로는 유튜버가 되고 싶은 분들도,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도,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유튜브라는 이야기.